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를입니다. 김성종 도선제 형법정론 제655페이지. 로마차 13번 3소동 부정행사죄 보겠습니다. 사마야를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36조 3소동 부정행사죄.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번의 의무 성격,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문서이다. 문서 부정행사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추상적 위헌범위고 거동범위다. 2번의 구성요건, 양가를 보는 객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진정 문서이다. 문서 또는 도화이다. 위조나 변조 등 진정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 문서를 행위 객체로 하지 않고 진실한 문서를 객체로 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객체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행사죄의 경우와 다르다.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가 위조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전화카드를 문서로 보아야 해당한다고 보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화카드는 문서가 아니라 전자기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죄의 656페이지에 객체화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양가 1번 행위,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한 것이다. 부정행사한 것이다. 반가로 1번 부정행사, 부정행사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사문서, 사도화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명의자로 가정하여 그 문서의 본래적 용도에 맞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학생증을 도서관 출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사용할 권한 있는 자가 본래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사가 되느냐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긍정설을 취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를 본래 작성 목적 이외에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부정사용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현금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로서 제출한 행위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행사이건 부정행사이건 행사란 문서의 용도에 따른 사용, 즉 문서의 기능적 이용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다만 부정행사란 그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이용은 부정 개념에 포함될 수 없고 용도 외의 사용은 기능적 이용을 의미하는 행사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용도의 사용은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부정행사의 방법은 행위로 하건 제3자를 이용하건 하건 묻지 않는다. 방가르건의 미수불처벌. 공문서동 부정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이제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문서죄에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 사문서동 부정행사죄입니다. 사문서동 부정행사죄. 따라서 부정사용하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처벌할 수 있다. 예컨대 우편 송달의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벌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657페이지에 로마자 14번의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제230조의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문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요. 1번의 의어 성격 공무원 또는 공문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에 비하여 행위 자체가 공문서 등이라는 이유로 형이 가정된 가정적 구성권이다. 추상적 위헌범위고 거동범이다. 공무원이든 사인이든 부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므로 양가 1번의 객체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이다.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공도화 중에도 사용권한자의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동소 공도에 한한다. 통설관리. 따라서 주민등록표 등본은 그 사용권한자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했다고 해도 공동소 부정 행사자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는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 행사죄에 기정될 수 있다. 자신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채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이제 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지만 문제된 주민등록증은 658페이지 비록 작성 공무원은 허위를 모르고 작성하였지만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기정이 될 수 없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기정이 될 뿐이라고 해야 한다. 양가로 이번 행위 부정행사이다. 여기 부정행사도 사무소 부정행사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그 문서 또는 도화의 사용용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문서 등의 경우에도 사무소 등의 경우와 같이 객체가 사용권한이 있는 자와 사용용도가 특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다양하게 문제될 수 있다. 방금 이번에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의 사용 사용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한 데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예컨대 타인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등을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나 검문 경찰관에게 자기 것이냐 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경우 과거에는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용도 내의 사용이 아니라고 하여 이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지만 운전면허증의 사회적 기능이 변하여 자격증명뿐만 아니라 동일인증명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 타인의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여 이자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례 변경이 되었다. 반가로 이번에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의 사용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의 사용이 이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삼소부정행사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통과하면 이번에 긍정설은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의 사용도 이제가 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보다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한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의 사용도 이제로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통과하면 이번에 하지만 삼소부정행사죄에서 언급했듯이 부정행사죄의 행사기능은 일반행사죄의 행사기능과 마찬가지로 그 문서의 개인적 사용을 의미하는 한 본래의 용도 내의 사용에 국한하여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무소의 경우와 달리 부정설을 계속 취한다. 659페이지 방가로 3번에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의 사용,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의 사용이 이제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을 대립한다. 동그라미 1번에 긍정설은 공문서의 경우와 사무소와는 달리 그 사용 용도가 사회 일반인에게 주시되어 있으므로 공문서의 용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용권한 있는 자가 공문서를 용도 이외의 용법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하지만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을 부정하면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의 사용을 다시 이제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부정행사라는 개념의 본질이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판례는 사용권한 인자가 용도를 사용하는 게 부정사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판례가 보통 소극적인데 문서죄에서는 가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서죄를 약 3일에 걸쳐서 좀 자세히 봤고요. 그 조문, 판례, 이론 다 중요하고 문서죄는 뭐 다 중요합니다. 다
너무 좀 무책임한 말이에요. 뭐다 중요하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다음 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